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셋째 주인데요. 금요 경마. 첫 경주부터 기분 좋게 한방 때리고 갔습니다. 제주 첫 경주에 아나짜리 1번마 백두 영웅을 놓고 이게 거의 백판이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좀 두 개 찍혔었는데 2번마 진한 파도였죠. 안득수 기수 한방 11.5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2경주 연타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놓고 때렸던 대가리 2번마 카논공주가 취소가 되면서 이거는 뭐 나가리가 됐고요. 뭐 대가리 놓고 때린 놈이 취소가 돼서 이거는 없던 일이 됐었고요. 자, 부산 2경주 뭐 접외당이지만 4번 그레이버스에 10번 드림웨이 4번 10번 완장으로 갔다 찍어 먹었죠. 3.5배짜리인데요. 그 다음에 제주 5경주에는 또 접외당 빨갱이련이 오리지널 단통으로 바치는 거 없이 또 6번 7번 6번 으뜸제일에 7번 봉천수 단통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에서 1번 벌마의 영웅의 10번 갤런트 워리어였죠. 1번 10번이 뭐 12.2배인가 나왔었는데 동착이 되면서 반통으로 잘려버렸습니다. 배당이 반으로 나눠져 버렸는데요. 자, 여러 정도로 적중이 나왔고 이 부산 6경주 메인 승부에서 1-3착이 나왔습니다. 3번 희망가람을 놓고 1번 캡틴다이아 9번 하늘으뜸을 붙였는데 1번 9번 3번이 들어왔어요. 3복승 26.7배. 자, 그 다음에 제주 6경주가 이게 또 황불화짜리였는데 7번 사무사 놓고 제가 수요 라이브부터 사무사 대가리다. 이 백판짜리 3번마 스텝킹 7번 3번 복승식만 해도 41.4배였는데 야, 그 4번마 대왕대군이 끼면서 우리 막권을 좀 깨트렸습니다. 제주 4경주 메인에서도 또 1-3착 7번 무비공에 8번 미래세계 그 5번이 낍니다. 또 달의 왕자가. 야, 아무튼 메인 승부 1-3착 2개 복승식 40배짜리 1-3착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자, 아쉬운 거는 빨리 있고요.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 보니까 좀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과천 2478텐 제주 246. 자, 메인 승부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과천이 7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 스타일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거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저녁 때 입금하고 주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신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 이 7번마 마이티 붐이라는 마필 제가 요 위에 역시 문세영이 파워냐 문세영이가 타자마자
인기 대가리로 올라갔습니다. 자, 7번 마이티 붐. 얘가 인기 대가리인데요. 물론 뭐 기복 마필들 접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터졌죠. 그 와중에 약한 놈들도 못 땄습니다, 결국은. 이 경주 기록이 31초예요. 31초, 1400, 1분 31초. 그것도 포화주로 해서. 이 정도 기록으로, 물론 문세영이 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기록으로 이게 대가리 팔리는 거는 좀 물음표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 이번 이경주 뭐 직전에 우리가 먹었던 샤크텐 놓고 때렸죠? 날아올라 쌍승식은 못 땄어 뭐. 준배당이었죠? 복승식 5.5배짜리 한방 찍어 먹었던 샤크텐도 있고 1400 경주거리 유리해진 11번 마 섀도우 헌터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마필들이 7번 마 마이티 붐에 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요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천 이경주는요,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갖다 때리는데. 7번 마. 마이티 붐이 대가리 팔리지만, 쌍승식까지 뒤집을 수 있는 달러박스에, 한 방짜리. 7번. 마이티 붐은, 안고만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이경주 1400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경주로 넘어갑니다. 과천 사경주고요. 사경주. 자, 역시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국산 6군 17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 마필들의 접전. 자, 레이스 포인트의 경주거리 1700인데. 자, 요놈이 대가리다. 자, 요번 경주는 1번 마 원더풀 웰스. 원더풀 웰스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경주인데요. 자, 그래서 서울 사경주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이경주 먹은 거 여기다 엎어가지고 따따블로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원더풀 웰스를 이길 달러박스를 놓고 가는데요. 자, 1번 원더풀 웰스. 물론 상대 약하게 잘 만났어요. 상대 약하게 잘 만났는데 이현종이가 직전에 열심히 타고 들어왔어요. 뭐 늦발 한 다음에 날라왔죠. 발주 덜커덩하고 그래도 날라왔습니다. 발주가 제대로 나오면 선행까지도 갈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늦발이 나와서 그래도 초반에 선행으로 비비는 것보다는 전개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그리고 편성 자체가 약했어요. 이 슈퍼원하고 들어왔는데, 슈퍼원이 결국은 대가리를 쳤죠. 편성이 뭐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약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또 1번 게이트, 이현종이가 충분히 끌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대가리 놓고 가기에는 찝찝하다. 자, 늘어난 경주거리 1700. 처음 뛰어보죠?
어떻게 될지는 뛰어봐야 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코너가 나오죠. 출발하자마자 코너가 나오는데 1번만 원더풀 웰즈 얘가 선행가기는 좀 깝깝하다. 5번만 성실 파워 있고요. 8번 넥스트 레벨도 있고 9번 퀸 나비게일도 있습니다. 앞에 갈수 있는 놈들이. 자, 1번 원더풀 웰즈는 선행을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1번 원더풀 웰즈보다 더 좋은 마필. 자, 경주거리가 1700이에요. 자, 요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오는 한 놈. 노리고 나오는 한 놈. 자, 요 놈이 대가리입니다. 요 놈이.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1번 원더풀 웰스도 있지만, 또 부러지는 마법, 배당으로 한두 마리 정도 안고 가면, 딱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2경주 승부. 분명히 한방 먹었을 겁니다. 자, 4경주에 엎어가지고, 따당으로 한방 먹고 메인 승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중후반부 7경주부터인데요. 자, 이제 과천 7경주부터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릴 9번만 나노 마신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선행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못 받고 이번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에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갈고 선행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3번만 금성세계 정도 있는데 순발력 자체에서 9번만 나노마신이 월등한 선행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딱 찍어 먹기 한 방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요. 자, 9번. 나노 마신을 놓고, 제가 요거, 안 팔리는 놈한 놈이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마필. 최근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짭짤한 중배당이 한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대길이, 준대길이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대길, 준대길, 이런 거 아니고요.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이 완짱입니다. 요 놈을 완짱으로 때려놓고, 인기마, 한 놈만 딱 받치면, 자, 요거는 때리고 받치기. 아마 두 방으로, 요 안아짤에다 힘을 줘가지고, 예측권 20장. 한방 지저먹기 들어가는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첫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요. 자 7경주에 이어서 8경주 연타 메인입니다. 자 이번 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레이스 포인트 한번 봅시다. 인기 대가리 11번마 용천지상. 또 문세영이죠? 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자, 요게 용천지상이 당연히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 경주는 인기 8위, 바닥권이에요. 그런데 문세영이가 또딱 타니까 역시 대가리입니다. 용천지상. 대가리 팔리는데요.
직전에 물론 잘만 탔으면 2착은 했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저 이번에 문세영으로 바꿔놨다고 얘가 인기 1위가 갑니다. 인기 1위, 용천 이상. 그래 봐야 19전 뛰는 동안 딱 1승 했습니다. 1승. 19전 뛰면서 아직도 5군이에요. 그런데 문세영이 딱 타니까 인기 대가리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 용천지상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시원하게 또 항구라 해야 되겠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 한방 또 가야죠. 상한가 한방 갑니다. 두 번째 메인. 11번마 용천지상이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또 달러박스. 직전 경주에 올걸못 왔어요. 완전히 전개가 꼬여가지고 삽질을 한놈한 놈. 요번에는 쌍승식까지 저는 무조건 대가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놓고 뭐 11번 용천지상도 있고요.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자, 요거 쌍승식까지 역상복까지 직전 경주 꼬이고 삽질을 했던 놈, 삽질했던 놈한 놈.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두 번째 메인. 요건 무조건 적중으로 달려갈 거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마지막 메인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에 기분 좋은 마필들이 꽤 나옵니다. 직전에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던 3번마 문학태핏, 거기에 천둥호랑이도 나오죠. 6번 천둥호랑이.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그때 몇 배였나요? 11.4배. 배당도 많이 내려갔었어요. 문학태피과 천둥호랑이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추입으로 한칼 날라올 수 있는 1800 전용, 7번마 머니가락도 있고, 8번마 정상 에이스. 이게 직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못 왔는데요. 골막 염기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 다시 한번 절치부심 대가리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항상 나올 때마다 인기 1, 2죠. 강풍마. 자, 이번에 승군전이에요. 5kg 감량입니다. 자, 요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마필이고, 11번 히어로 파이터도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외곽 선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히어로 파이터. 자, 이런 마필들 전부, 4번마 파워군주도 있네요. 자, 이 마필도 승군전인데, 최근 2연승 때리고 올라온 놈입니다. 아주 정신이 없는 경주인데. 자, 이런 경주에서 조철이 메인 승부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 한방 같습니다. 대가리만 잘 잡으면 먹는 건데요. 주력으로 한방 오면 상한가고, 받치기로 와도 짭짤한 환수를 펼칠 수 있는 오늘의 가장 토요경마의 혼전 경주입니다. 토요경마 혼전. 혼전 중 제가 언급해드린 놈들 중에서 끝날 건데, 자, 그 중에 가장 센 놈이
어떤 놈이겠느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한 달러박스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세 번째 메인 승부까지 꼭 상한 따로 한방 벤츠 한 대 날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2, 4, 7, 8, 10 다섯 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인기마 필드의 부담 중량이 많은 변수가 돼 갖고 있는데 제가 요 위에 찍어 먹기라 그랬는데 아나짜리 한 놈이 딱 걸렸다. 자, 대가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2번마 바다 황제인데요. 안덕수 기수가 장난질만 안 하면 58kg 직전 대비 2kg 올라갔는데 장난질 안 하면 이거 대가리입니다. 800m 통과, 900m 통과. 안쪽에서 뭐 선행 선입 다 좋은 그런 전개입니다. 2번마 바다 황제. 자, 요 놈은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자, 2번 바다 황제를 대가리로 놓고요.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데 제가 아나짜리 한 놈이 딱 걸렸다. 이 대가리를 놓고요. 제가 볼 때, 자, 이 놓고 최소한 15배에서 20배. 15배에서 20배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자신있게 한 방 때립니다. 씩씩하게. 나머지 마필들 뭐, 4번마 아신도 59kg. 6번 한백여왕도 59kg, 7번 장전물결도 59kg. 자, 이런 인기마필들이 다 부담중량이 무겁습니다. 이 중에 인기마 한 놈만 딱 바치고 뭐 배당이 좋으면 한 놈 더 바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요번에 포인트는 한 15배에서 20배짜리 2번이 부러지면 못 먹는 거예요. 하지만 2번 마 바다왕자가 실수 안 하면 한 15배에서 20배짜리 완짱으로 사정없이 한번 발라볼 테니까 자, 2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부산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인데 자, 직전 경주에 광팔구이 뜬 놈 한 놈을 노린다. 광팔구이 뜬 놈. 광팔구이 뜬 게 뭡니까? 앙닿다는 얘기죠. 한 놈이. 노골적으로 좋게 얘기해서는 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는데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박성광의 9번마 천하독전입니다. 직전 경주 바람이 좀 불더니 대가리를 까고 들어왔습니다. 앞방 떠가지고 자, 직전 대비 3.5kg가 좀 늘었어요. 자, 9번마 천하독전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 바로 옆에 10번마 한강이란 마필도 좀 빠르고 안쪽에 푸닥푸닥 되는 놈이 있죠. 이 4번마 월출이라는 놈이 신경이 씁니다. 얘가 선행력이 좀 있는 놈이죠. 얘가 선행력이 좀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뭐 얘가 된다는 게 아니고 얘가 얼리적거린다. 선행을 방해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외곽에서
넘어가기가 힘든 경주기 때문에 이 9번마 천하독존 대가리로 팔리는데 요거는 한번 노려야 되겠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첫 번째 메인. 자, 9번마 천하독존. 요놈을 이기러 갈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또 공략을 합니다. 뭐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요놈도 얼추 팔리는 놈인데 직전 경주 완전히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직전 경주 안 갔다. 안 갔어. 직전 경주 안 갔어. 요번에 쌍머리까지 들이댈 수 있는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발라볼 테니까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갑니다. 제주 6 오늘 두 번째 메인 역시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입니다. 1등급 1400이고요. 레이팅 120점. 1등급 중위권 마필들의 접전인데 2번마 미래제왕. 제가 여기 밑줄 쫙한번 더. 2번마 미래제왕. 다시 한번 놓고 때립니다. 5연승 달려갑니다. 2번마 미래제왕.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뭐 안쪽에 1번마 백야행 같은 거 보내고 가도 됩니다. 5번마 한라명성 뭐 1번 5번이 선행인데 얘네들 보내고 쫓아가도 됩니다. 김준호 기수 직전 대비 5kg가 늘었는데 56.5 이 정도 부담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60kg도 달고 58kg도 달아봤어요. 아무 문제 없다. 2번마 미래제왕 14조 한상배 마방의 또 하나 미래 시리즈. 2번마 미래제왕은 대골이다. 2번마 미래제왕을 놓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2번마 미래제왕을 놓고 요것도 역시 아나짜리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허를 찌르는 한방 아마 글쎄요 한 10배 언저리에서 형성이 될것 같아요. 한 10배 정도 자, 2번. 요거는 놓고 때려야 됩니다. 2번 미래제왕 꺾고 가면 휴지 된다. 자, 2 놓고 아나짜리 한 10배짜리 정도 한 방으로 노리면서 자, 오늘 제주교차 메인 승부 6경주까지 찍어먹기 한 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승부처, 실전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조철의 실전배팅 승부처는 주둥이로만 떠들지 않는다 그랬죠. 조철의 마법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문자 그대로 조철의 실전배팅이 들어가는 마법들이기 때문에 마법 하나하나 허투루 버릴 마법이 없습니다. 조철은 항상 99%, 뭐 1%는 빼놔야 되겠죠. 99% 조철의 마번으로 똑같이 배팅을 합니다. 하나 다르다면, 축 놓고 삼복으로 엮는 것까지는 유두리가 있게 갑니다. 내일 토요 경마, 과천 2478템, 제주 246. 자, 메인 승부 후반부, 7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내일 각설하고 토요 경마 멋지게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문자 신청
ARS 음성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